안녕하십니까. 윤빛공인중개사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김천시 남면 부상리에 위치한 토지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입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남면 부상리의 위치는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여기 인근 칠곡군 북삼과 상당히 가깝게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 혁신도시와도 가깝게 붙어있는 그런 부상리라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미에서도 여기 남김천 IC가 바로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김천 JC를 타고 봉곡동 기준 차량 30분이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혁신도시도 차량 20분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북삼도 차량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중심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남면 부상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입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부상리 토지는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남김천 IC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이동이 아무래도 칠곡 그리고 혁신도시 중간 지점이라서 차량 이동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번 국도로 대부분의 차량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래도 구길인 부상 마을 쪽으로 마을 쪽으로도 상당히 차가 많이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토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대지와 농지가 섞여 있는 그런 토지로 어느 정도 활용만 잘 하신다면 소규모 작은 상가 건물도 건축이 가능할 것이라 보여지고 부상리 쪽으로 은근히 상가 수요가 조금은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김천 구미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맛집들이 한 두세 군데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 식당 쪽으로 상가 임대도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물건 정보 바로 확인하시죠. 사건 번호 201 타경 13829 물건 번호 2번과 3번입니다.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부상리 555-26 물건 종별은 대지 토지 면적은 53.84평 감정가는 4,129만 6천원 최저가도 현재 1회입니다. 100% 있고요. 보증금은 10% 412만 9,600원입니다. 물건 번호 3번 함께 붙어 있는 물건 번호 3번 부상리 555-33 물건 종별은 농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139.15평 감정가는 7,084만원입니다. 동일하게 현재 1회고 100%입니다. 보증금은 10% 708만 4천원이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9월 28일 물건 번호 2번과 3번 동일하게 9월 28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각 물건 현황에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임차인 현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기부 현황에도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모두 말소가 되는 권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 번호 3번의 경우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변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근의 시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부상리 메인도로라 보시면 되겠고 여기 도로 뒤쪽으로 44만원 4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그런 토지 시세를 보이고 있고 도로를 끼고 있는 토지들은 이번 경매 물건이 20년 7월 달에 91만원에 거래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 농지도 함께 이번 경매 물건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농지라고 해서 아마 조금 더 저렴하긴 저렴하겠지만 그래도 도로 쪽으로 있는 토지들은 평당 70에서 80 정도는 가는 그런 부상리 토지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부상리 토지 물건은 대지가 53평가량 되고 농지가 139평가량 그렇게 되는 토지인데 아무래도 주변 시세로 봤을 때는 중개 매물로 나와도 한 80 정도에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그런 토지로 보이고 현재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평당 60만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평당 60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1차에 들어가셔도 꼭 필요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 보여집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이번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미운빛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깔끔하게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영상 함께 보시죠.